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 증시 수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속절없이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고 투자할 만한 섹터나 뭐 주도주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실적이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 자동차 섹터 좀 다시 가지 않을까? 지금 좀 낮아져 있을 때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는데요. 국내 자동차도 그렇고요. 외국 수입 자동차들은 더 큽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죠. 국내 차들은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외국 뭐 벤츠라든지 BMW 같은 자동차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이 부분들이 자동차 생산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 완성차 업체들에는 호재로 작용한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자동차 생산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차를 판매할 때마다 주어지는 그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부품 업체들은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납품량도 감소했고요. 생산량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물류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품 업체들은 뭐 인센티브가 줄었다 이런 호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류비 늘어났고 납품량 줄어들었고 그럼 매출 줄어들고 이익단 줄어들고 부품 업체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체들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류 비용은 지금이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 높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후반 정도 되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생산, 판매가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은 당연히 많이 파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좋은데요. 완성차도 좋지만 차량 부품 업체들이 좀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품 업체들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렸었는데 그 삼중고의 대부분이 하반기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그리고 판매할 때까지 드는 비용 줄어들고 생산 늘어나고요. 그리고 판매량 늘어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부품 업체들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큰 폭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 운송 쪽, 차량 관련된 ETF 쪽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만 이 ETF 상승 속도를 주식이 못 따라갔었거든요, 주가가.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ETF 주가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실적 상승이 이 ETF처럼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관련한 종목들, 특히 부품 종목들은 뭐 하반기에 눈여겨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좀 살펴보자.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도 좀 개선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잘 나오는 부품주들을 좀잘 챙겨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